오빠는 지금 이 프로그램에 진심이야? 진심이지. 오빠 진심 아니야? 진심이야. 오빠 다 거짓말이야? 오빠는 나한테 상처받았던 거 중에 우리 아빠가 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상처받았다 그랬잖아. 그럼 여러 개를 얘기를 했었지, 많이. 오빠는 내 가족이 아니었어. 지금도 가족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오빠의 감정 그리고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잠깐 집을 피해 있는 그 외박하는 기간 동안 나는 아기한테 어쨌든 우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웃어야 했고 그 텅 빈 집을 지킨 건 나였거든. 어떤 실수를 해도 가족은 늘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나한텐. 근데 오빠는 들어오지 않았잖아? 너 혼자 나가는 나는 어떻게 했노? 선택은 오빠가 했어. 난늘 말했어. 애기랑 나 두고 나가지 말라고. 근데 늘 나갔잖아. 근데 소리 지르고 아이 있는 데서 그렇게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이도 그렇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러니까 오빠는 항상 그렇게 나가. 그럼 돼. 근데 진짜 아내분의 진심이 여기까지 다전 와닿고 있어서 너무 슬프네요. 근데 오빠가 사람도 다 있을 때는 그래도 가족은 아기는 우리가라고 얘기했는데 2주 전에 고열 40도 가까이 오르고 내가 오빠한테 뭐라 그랬어? 주중에 한번 와라. 엄마 잠못 잔다 새벽 내내. 엄마가 계속 무릎 아픈데 달래고 있다. 근데 오빠 그때 왔어? 아니 어머님 계시고 아무도 그러니까 그게 핑계야. 핑계가 아니라 아니 이거는 나는 핑계야. 애기 우리 애야. 아 솔직히 불편하지 같이 있으면 거기 저녁에 뭐 이렇게 샤워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머님도 그렇고 나도 신경 쓰이지 어머님도 신경을 애기 쓰시던데 고열이 40도가 일주일이 넘게 있는데 한 번을 집에 안 들러. 하루도 안 왔어. 하루도 단 하루도 네달 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왜? 장모님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우리 엄마도 오빠 불편해서 오빠 초인종 소리, 오빠 차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 TV 보다가도 그냥 방에 들어가서 오빠가 자기 불편해하는 거 아니까. 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아, 너무 힘들겠다. 아니 그건 좀, 내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게좀 장모님도 그렇고 그 사건 이후로 나도 좀더 미안해지고 더좀 불편하고 그래서 오빠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 제대로 안 반기는 거 알아? 근데 오빠 나 상관없거든? 나한테 가족은 우리 부모님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살 거야. 그 효도가 뭔지도 깨달았어.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근데 너무 불행했어, 오빠랑 사는 게. 숨이 막혔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오빠? 나 너무 행복해지고 싶어.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게 하고 싶어. 근데 오빠 나 그렇게 못해주잖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 안 오빠 하고. 못해줘. 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부부는 일방적이지 않고 나는 같이 충분히 했어. 충분히 했다는 건그 본인 생각이지. 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오빠한테 12월에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나 충분히 했어. 내가 당연히 육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가르쳐 줄수 있는 거잖아. 안 한다고만 나한테 질책하지 말고. 아니야, 들렸어. 아, 진짜 들렸어. 오빠는 안 돼. 내가 행복해지기가 힘들어. 아, 그냥 너무 힘들어. 지금 솔직히 다 말한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나 봐요, 아내 입장은. 그러면 좀한70% 다시 살 여지를 주고 온 거다. 근데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자꾸 벽을 치니까 여기 와서도 오히려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또 네. 따르셨네요. 이게 생각이랑 입장차가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100% 인정은 못하지만 반 정도 인정은 합니다. 안 따를 것 같아요. 아내분은 하나도 아내분은 그냥 나가셨어요. 아내분은 그냥 나가셨어요. 왜 외박을 그럼 하냐니까? 아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언성 높여진 걸 어떻게 보냐? 그래서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야지. 자기만 피한 거잖아요. 저희 아빠가 한 말은 사실 제 마음 속의 말이고 제가 늘상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딸을 가치도 못 느꼈어요.